지난주 토요일 한강시민공원. 저는 마라톤 대회 행사를 위해 연예병사들이 모였는데요. 이준기 씨, 반가워요. 제 마음만큼이나 각 스타들의 팬들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신형군복을 입고 개막식 사회를 위해 등장한 상병 이준기 씨와 이동권 씨. 카리스마가 철철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 상병 이준기, 상병 이동권입니다. 철! 그래! 충성! 평가는 장병과 심리수가 제대로 각 잡힌 모습으로 서 있는 이동권 씨. 차렷 자세에서 주먹은 이렇게 쥐어야 하나 봅니다. 오, 저 군기. 개막식이 끝나고 출발선으로 향하는 병사들. 힘찬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완 씨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전후 마라톤 대회는 육해 공군 장병과 주한 미군 장병,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인데요. 연예병사들은 5km 부분에 참가해 함께 달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보다 늦게 출발한 이동권 씨. 네, 먼저 하겠습니다.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란히 뛰어오는 김지훈 6원 씨. 아, 힘들어 보이는데. 아, 말짱합니다. 힘드시죠? 힘듭니다. 좀 빨리 들어오셨어요. 제일 빨리 들어오신 것 같은데. 힘들다던 이완 씨, 연예병사 중 첫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이 시각 다른 한편에선 마라톤 대회인데 걷는 김지석 씨. 슬슬 뛰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력 질주하는 김지석 씨. 담당 팬들은 그를 잡기 위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었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피디 숨 차가지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온 김지훈 씨와 유건 씨.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냥 산책 나온 그런 기분입니다. 아닌데. 저희 부대원 중에서 가장 강철 체력을 자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마라톤 대회가 끝난 후 이준기 씨는 위문 공연 사회를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요. 자, 이리로 나오세요. 개막식 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르는 이준기 씨. 만나서 좋아요. 아, 이쁘시고. 아, 이래 나와보니까 이렇게 또 아름다운 분들 보지. 맨날 아, 남자들만 보다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달 말 제대를 앞둔 MD 씨. 군에서의 마지막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자, 바로 라이브의 신. 무대가 끝나자 엉덩이를 토닥이는 이준기 씨. 이제 전역까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성실히 군복무하고 네, 여러분들께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기 씨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는 팬들 때문에 당장 부대에 돌아가기도 힘든 듯한데요. 하지만 끝까지 웃는 모습을 잃지 않으며 인사를 전한 이준기 씨. 여성 팬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군생활 건강하게 하세요.